예,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장안동에 먼저 공사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감을 보고 다시 이제 직원들 가고 오늘 마감이 다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옆, 제 옆 뒤에는 아트워를 했는데 여기 지금 한색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보시면 메인메이커를 했는데 굉장히 나왔어요. 그걸로 했고 이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딩도어를 했는데요. 폴딩도어도 여기는 양계로 했어요. 양계로. 이렇게 이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열고 열면 이렇게 열리면 그리고 또 돌리면 이렇게 양계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양계 폴딩도어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베기를 밖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로봇창을 설치를 했어요. 문 하나 떼어내고 로봇창을 하나 신고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실외기를 하나 넣을 거예요. 실외기를 넣고 이렇게 막을 거예요. 고공사는 실외기를 갖다 놓고 작업하려고 일단 오늘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있다 보면은 홀딩 이제 여기는 이제 산흥동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이것도 제품이 한샘 제품으로 했어요. 고객께서 이렇게 원하셔가지고 한샘 제품으로 해드렸고 상단 전실은 아트워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좀 모양새가 차단기 뚜껑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타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열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이거 다시 제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이거 뚜껑을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영상 찍으러 왔다가 이게 지금 마감이 안 됐네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장을 아래 위에 간접적으로 놓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싱크대는 사실 깨끗해서 재사용 타일만 새로 했어요. 있는 상태에서 타일 마감만 했고 이거 닦아내면 깨끗할 것 같아서 고객께서 그냥 쓰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셨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로봇 이게 지금 터닝도어 열려 터닝도어가 여기 원래 나무문이 달려 있었는데 터닝도어를 달아놨어요. 이게 닫아놓고 올리면 완전 이게 밀폐가 돼요. 바람이 전혀 안 나오고 밑에서 잠긴 장치가 있으면 밖에서 열 수도 없고 얘도 열 수도 없고 이 유리 이름이 모루 유리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들어갔고요. 방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놨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여기는 그냥 한샘 걸로 했어요. 이거는 뭐 몇 가지 부속품이 있는데 요 부속품을 고객께서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체리색이었어요. 전체 문 도어 모든 몰딩들이 체리색이었는데 흰색으로 지금 시트지를 다 마감한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은 이제 여기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했고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건드렸어요. 건들질 않아서 보여드릴 게 없어서 그리고 또 집이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패스할게요. 여기는 뭐 볼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영상 뭐 전체적으로 베란다도 여기는 안 건드렸어요. 저쪽 붙일도 안 했고 저쪽 붙일도 안 해서 보여드릴 게 없어서 베란다를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원래 안방에 있었던 장이 아까 제가 땀을 흠뻑 살린 이유가 이 장. 이 장이 엄청 비싼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옮기느냐고 땀이 옷이 다 젖은 거예요 지금. 이 바퀴로 다 옮겼는데 사실 회전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은 방에다 이걸 놓으신다고 해서 저희가 옮겨드렸는데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자개장 같은 경우는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정말 꽤 비싼 자개장이 여러분 안에 집이 있어서 제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원래 고르셨었는데 나중에 조명을 이걸로 고르셨어요. 이 제품이 아리솔 재질의 제품인데 색도 이렇게 골고루 전체적으로 잘 퍼지는 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서비스로 꽤 비싸요. 진짜 자랑할 만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200W를 여기다가 하나를 큰 걸 달아내었고 안방 같은 경우는 이게 100W예요. 가격 하나만 해도 정말 50만원짜리거든요. 사실 되게 이거 하나만 거짓것만 해도 거의 70만원이 넘어가는데 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서비스 해드린 김에
과감하게 제가 좀 해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수준은 아니지만은 나름 깔끔하게 나와서 잘 만족을 하고요. 네, 오늘 이상 여기 장안동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 르메이르 아파트인데요. 우리 1차, 2차, 3차, 4차 쭉 있어요. 여기는 5차인데 거의 보름 이상. 근데 사실은 여기 공기가 너무 많아서 한 달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짠 날 때마다 와서 공사를 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감을 다 지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마감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